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죠? 저는 최근에 이제 아기가 생겨서 아기 아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촬영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도 조금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조금 텐션을 많이 높여서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기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조용하게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리지 않고 그냥 좀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촬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텐션을 억지로 높여서 촬영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당분간은 조용조용 촬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사실 받은 지는 꽤 됐는데 이제서야 좀 보여드리게 되네요. 문스튜디오 MS06번 쿨픽,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덴 세이잔이라는 캐릭터고요. 그래서 문스튜디오 제품은 이거 다음에 05번 제품이 나옴으로써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문스튜디오 자체는 이제 합체가 끝나게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문스튜디오 MS06 쿨픽 트랜스포머 라이덴 세이잔이라는 캐릭터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동봉된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총안자로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문스튜디오답게 단촐한 포인트 도색 들어가 있는 총안자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라이덴으로 합체했을 때도 뒤에 이렇게 달아줄 수 있는 이런 날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갈라줄 수 있고요. 세이잔 뒤쪽에 이 부품을 이렇게 떼고 가운데 있는 조인트로 해서 이렇게 뭐 날개처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제품들 막 여러 개씩 사시는 분들 아니면 다들 라이덴 합체 시켜 놓으시겠죠? 아니면 이제 비클 모드로 두시거나,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연결 부위, 이렇게 부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얼굴이 조금 옵티머스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색들도 옆에 덕트처럼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번 제품을 받으면서도 다시 한번 느낀 게, 문스튜디오 제품들이 QC가 굉장히 좋진 않아요. 제가 이 제품과 이 다음에 받은 05 제품들 물론 하자나 이런 건 없었지만 이렇게 뭐 도색 까짐이라던가 아니면 뭐가 튀어있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품질은 많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받았던 마스터피스 가타이 효키, 확실히 마스터피스 값을 했죠. 물론 클리어 파츠에다가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역시나 지원계열 마스터피스답게 도색까지는 존재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옵티머스 비슷하게 생긴 얼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마나 볼 쪽에 덕트 표현, 그리고 가슴의 양쪽 찌찌 표현,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반짝이 비슷하게 좀 펄 도색 계열로 넣어줬네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통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은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안쪽에 이렇게 깨알 디테일들, 몰드들 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은 등짐이 살짝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창 같은 데는 클리어 파츠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뒷모습도 굉장히 단촐하죠. 초호기 때는 이 바퀴가 굉장히 밖에서 덜렁거려서 짜증났는데, 이렇게 이번 제품은 그래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이덴의 손가락이 되는 부품이 살포시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목을 앞쪽으로 쭉 이중인지로 빼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짝 들어서 목을 아예 숙여줄 수도 있고,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관절, 그리고 뭐 좌우 더 완벽하게 마음대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관절 들어가 있고요. 어깨 이제 상하 각도는 이렇게 일직선, 원래는 이게 끝인데 여기 안쪽에 조인트를 빼면은 이제 변신 때문에 팔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고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상하 관절은 그냥 여기가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 다음에 팔꿈치, 팔꿈치가 직각 이상으로 접히는 거는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문 스튜디오 얘네들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그냥 똑같은 모든 제품이 다 이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처음부터 받았을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 이 엄지손가락이 여기 위로 올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주먹진 손가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먹을 쥐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이 고정 부위가 굉장히 약해서 로봇 모드로 만지실 때는 조금 이런 거 풀리는 거 좀 짜증 나실 거예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얘가 이제 라이덴으로 합체했을 때 오른팔이 되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이제 팔꿈치, 오른팔이 됐을 때 팔꿈치 관절 이렇게 라쳇 관절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관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락을 풀어주면 허리를 앞쪽으로 숙일 수 있는 그런 관절도 존재합니다. 이게 예전에 개체이나 유키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 관절이 굉장히 말썽이었는데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설계 자체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앞쪽 스커트, 옆쪽, 그리고 뒤쪽 해주면 라쳇 관절로 이렇게 일직선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도 라쳇 관절 이렇게 뒤로 일직선. 라쳇 관절이 굉장히 고급진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 회전 관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 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직각으로 접히는 아쉬운 무릎. 사실 로봇 모드를 위한 그런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절 같은 거나 변신이나 이제 비클에서 오는 그런 조금 아쉬움? 제가 마스터피스 가타의 이제 효키 받기 전에는 진짜 문 스튜디오 비클들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MPG는 넘사벽이에요. 얘네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비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랜만이라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말이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요 정도 접어줄 수 있고요. 회전관절은 따로 존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짝 빼서 앞뒤로 이런 식으로 꺾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여줄 수 있고 다 변신에 쓰이는 그런 관절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조인트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들어가 있는 이 조인트에 꾹 껴주면 이렇게 무기를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무기가 굉장히 단촐해요. 별로 멋도 없고 사실 얘는 이제 나중에 오른팔이 되기 위한 친구라 로봇 모드 사실 나쁘지 않아요. 색감도 이렇게 베이지색 계열로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공업원 바꾸나서 조금 실망을 했죠. 공업원이랑 도형 같은 게 거의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524g 정도의 무게로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이런 무게들이 합쳐서 라이덴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이덴이 진짜 크기도 엄청 크지만 무게가 좀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24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화면으로 보시는 거랑 이제 제가 육안으로 보는 거랑 이 센티미터 차이 표시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고요. 일단 문 스튜디오 제품들 자체들이 크기가 뭐 작은 편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공간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 스튜디오 MS06 세이잔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문 스튜디오 제품들 굉장히 단촐하고 쉽죠. 그래서 금방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설명서 보고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가슴 앞판을 열어주고요. 이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어깨 부품을 고정되어 있는 걸 이렇게 빼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개 같은 경우에는 이중인지 앞쪽으로 이용해서 쭉 빼줄 거고 가슴판 다시 닫아주고 옆쪽에 있는 이 부품을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은 여기 열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고정해주고요. 닫아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열고 손가락 안에 넣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에 있는 부품을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넘길 수 있어요. 뒤로 넘기면서 이 안쪽에 있는 부품을 바깥쪽으로 빼주는데, 야, 여기 도색 까짐들 보이세요? 도색이 까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데도 참 품질은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뒤로 살짝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넘겨주고, 이 부품도 이런 식으로 딱 열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여기 허리춤에 걸려있는 이 슬라이드 이렇게 빼주면서 이 부품 올려주면서 여기 열어줍니다. 뒤쪽에 있는 이 부품도 이렇게 딱 열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려주기 전에 여기 검은색 뒤에 있는 부품을 먼저 열고 올려줘야 여기 조인트가 맞게 돼요. 이게 나중에 올린 다음에 꺼내려면 거의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준 상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펼치고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회색 부품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여기 있는 조인트가 이쪽 앞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접어주면서 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껴주고, 여기 회색 부품도 이렇게 펼쳐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 모델 때는 이게 접혀있던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펼쳐주고 가운데 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쭉,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조인트가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꼭꼭 가지고 올라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좀 올려주고 위에만 먼저 조인트 맞게 옆에 껴주고 반대쪽도 껴주는데, 여기 가운데가 조금 잘 빠져요. 옆쪽에도 조인트 맞게 꼭 껴주고 이렇게 안착시켜 주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까만 거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조인트 맞게 이렇게 체결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바퀴 이렇게 쭉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 껴주고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안쪽으로 가져와서 바퀴를 접히지 않게 고정시켜 주는 건데 이거는 따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면서 이중인지 이용해서 조인트 맞게 꾹꾹 눌러주고, 여기도 이쪽도 꾹꾹 이렇게 조인트들을 껴주면 이렇게 기차의 앞모습도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바닥 펼쳐주고요. 여기 이쪽에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안쪽으로 꾹 넣어줄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펼쳐주고 펼치면서 안쪽으로 꾹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검은색 부품을 이렇게 펼쳐주면 여기 조인트 걸려 있고요. 여기 두 개 조인트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 펼쳐줄 수 있고, 바퀴를 이런 식으로 빼고 여기 뒤에 가림막 같은 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슬라이드 식으로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슬라이드 하면서 빼주면 이런 식으로 무릎 부품을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살짝 넘기면서 이 안쪽에 있는 검은색 부품을 바깥쪽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으로 쏙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이렇게 닫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검은색 부품 닫아주고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힌지를 최대한 이렇게 바깥쪽으로 직각이 되게끔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를 요라고 채워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인트들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바퀴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 안으로 넣어주고 슬라이드 살짝 하면서 빼주면서 무릎 부품 이렇게 펼쳐주고요. 뒤로 넘기면서 안쪽에 있는 검은색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무릎은 다 펼쳐주고 안으로 쑥 넣어주면서 여기 닫고요. 그리고 바퀴 이중인지 최대한 펼치면서 안으로 꾹 하고 껴주면 되는데, 여기 이 검은색 부품끼리의 결합이 나중에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바퀴를 이런 식으로 잠깐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발 뒤꿈치 쪽에 이 부품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고정되게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어주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반대쪽 동일하게 부품 펼치고 여기도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살짝 접고 안쪽에 안착되게끔 이렇게 접어주고요.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끼리
좋겠고 하고 눌러줍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 가운데 부품이 여기 조인트가 엄청 빡빡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꼭 눌러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퀴를 내리면서 조인트 체결, 여기도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안쪽에 조인트 체결,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바퀴들끼리 살짝 들어서 결합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설계해놨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어쨌든 이렇게 고정시켜주고요, 바퀴 펼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있는 검은색 부품을 펼치고 이쪽 부품을 조인트 풀어가지고 바깥쪽으로 꼭, 그리고 여기 큰 조인트 맞게 하면서 여기 검은색 뒤쪽으로 조인트가 들어가게끔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살짝 지그재그로 들어가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검은색 부품 풀어주고 조인트 빼면서 검은색 부품 먼저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큰 조인트 넣어주고 뒤에도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태로 내려오면서 이런데 조인트들, 그리고 뒤에 있는 조인트들 이렇게 안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서 밑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해주면서 조인트를 체결해주면 되고요. 꼭 반대쪽도 조인트 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꾹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을 이중인지 이용해서 가운데로 딱 옮겨주면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문스튜디오 06번 쿨픽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덴 세이잔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비클 참 깔끔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변신하게끔 만들어준 것도 사실 조금 신기한데, 이런 전체적인 클리어 파츠나 뭐 이런 조금 베이지 톤의 이런 도색들,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게끔 노력한 펄 도색 같은 것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도색 마감 품질 같은 거는 좋지 않아서 어차피 빛 좋은 개살구? 좀 고급진 느낌은 안 나요. 그래도 이렇게 사실 기차로 변신하는 지금 트랜스포머 제품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서야 MPG 라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뜬 거지, 이렇게 또 기차 좋아하고 변신 좋아하고 합체까지 좋아하면 사실 문스튜디오 지금 다 합체까지 가능하게끔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MPG가 뭐 비클이나 이런 건 엄사벽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클리어 파츠들 들어가 있고요. 바닥면 깔끔하게, 그리고 허접한 이런 바퀴, 이거는 문스튜디오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츠A를 비교했을 때 MPG랑 문스튜디오 개츠A랑 이 바퀴면을 보면 진짜 넘사. 그리고 이렇게 뒤에도 뭐 이런 와이퍼까지 디테일은 조금 신경 써줬고요. 클리어 파츠들도 굉장히 아끼지 않고 잘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모습도 이런데도 클리어 파츠들 써줬고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윗모습도 사실 이 바퀴만 아니면 진짜 고급진 기차 느낌이 나기는 할 것 같은데, 문스튜디오 제품들 자체가 이런 량 길이가 좀 많이 짧죠. 이번에 제가 받은 이제 MPG 쇼우키 얘기 안 깼나? 어쨌든 와, 이게 기차죠. 사실 이게 기차예요. 바퀴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최근에 문스튜디오 쇼우키를 마지막으로 제가 리뷰했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가격이 막 엄청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색감은 아이보리색이라서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했지만 뭐 이상하면 고증이겠죠? 원래 좀 아이보리색이겠죠? 아니면 때가 탔든가. 어쨌든 이렇게 문스튜디오만의 색깔을 가진 이렇게 기차가 완성이 되고요. 레일 같은 걸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시거나 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역시 합체로 보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약 23cm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기차치고는 폭도 한 6cm 정도? 6.5?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MPG 받기 전에는 야, 진짜 잘 만든다, 이게 어디냐 라고 했을 텐데 MPG가 너무 잘 나와버렸네요.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조인트에다가 요러고 껴서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막 떠줘도 되고
뭐 남아있는 그냥 조인트에다가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펼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껴줘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나중에 합체시킬 거니까 그냥 따로 빼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스튜디오 06번 쿨픽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덴 세이잔 제품의 컴바인 모드 변신입니다. 문스튜디오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변신이 조금 쉽다는 건데 문스튜디오 카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스러웠어요. 조금 기차스럽지도 않았고 근데 얘네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모든 문스튜디오 제품 중에서 그나마 변신이 제일 찰지고 깔끔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 바퀴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조인트 빼주면서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 꺼내면서 바깥쪽으로 똑 하고 빼줄 거예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합금이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변형이 되면 사실 더 좋았겠지만 그냥 따로 동봉 안 되고 이렇게 수납이라도 가능하게끔 해준 거에 저는 좋게 생각할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뒤집어주고 위쪽에 있는 조인트들 양쪽으로 꾹 하고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 바퀴 이렇게 풀러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조인트들 이렇게 풀러서 살짝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다시 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가져오면서 접고 이렇게 조인트 꾹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가져오면서 접고 여기 조인트 꾹 이렇게 눌러주고요. 여기 가운데에는 어렵게 꼈으니까 또 분해도 손가락으로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펼쳐주고 이런 식으로 펼쳐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여기 살짝 이렇게 풀러주고 여기 옆으로 그리고 여기 위로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다시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부품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바퀴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안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 이런 식으로 다시 꺼내서 그리고 여기 다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발바닥 다시 이런 식으로 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발가락은 접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는 쪽을 기점으로 이렇게 90도로 꺾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 살짝 펼치고 바퀴 안쪽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여기 안쪽에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 여기 이 검은색 부품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꾹 넣어주면서 방향 맞추고 안쪽 보면 이런 식으로 딱 방향 맞추면서 검은색 부품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검은색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조인트 체결 꾹 해주고 이쪽에 있는 부품 펼쳐주고요.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발바닥 살짝 펼쳐주고 다시 이렇게 발가락 꺼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접어줄 거고요. 살짝 펼쳐주면서 이 검은색 부품 안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다시 이런 식으로 접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릎 관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어줄 거고 아까 반대편처럼 이 검은색 부품을 넣어주면서 안쪽에 있는 공간이랑 방향을 잘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바퀴는 이렇게 안쪽으로 안 보이게 접어서 넣어주고요. 발바닥은 다시 원위치 그리고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 이 검은색 부품 펼쳐주면서 접고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면서 여기 조인트 꾹 하고 껴주고 여기 펼쳐주고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깨 위쪽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들 다 맞게 꾹꾹 껴주면서 여기 낄 때 아예 라이덴 쇼키 있는 부분 조인트를 끼면서 이렇게 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05번까지 하고 아예 한 번에 합체시킬 거기 때문에 일단 팔만 만들어 볼게요. 조인트 빡빡하니까 조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살짝 펼쳐주고 이 위쪽에 있던 부품 이렇게 접어주면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들에 맞게 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고요. 여기 살짝 접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 이런 식으로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앞에 있던 부품 이렇게 딱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올 건데
손가락 같은 경우에 여기를 이렇게 살짝 펼쳐주고요. 위쪽이 이렇게 용수철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수철 눌러주면서 안으로 방향 맞춰서 그냥 꾹 넣어주고 살짝 돌려줍니다. 그리고 안쪽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용수철도 걸리고, 그래서 이 가운데 위에 튀어나와 있던 부품을 안쪽으로 가운데 안에다가 뚝 하고 고정해주면 이렇게 빠질 일 없게 평평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조인트까지 가져와주고 여기 부품도 이런 식으로 여기 살짝 올려주고 조인트 껴주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던 조인트 다시 이렇게 펼쳐주면서 고정,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면서 고정, 그 다음에 팔꿈치 쪽 이렇게 살짝 꺾어주고 손가락 모양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문스튜디오 06번 쿨픽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덴 세이잔 제품의 오른팔 컴바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참 이게 이렇게 변신된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팔안쪽에 거의 26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략 짐작해보시면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MPG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만 나왔는데 합체 샷이 이제 라이덴은 슬슬 완성 샷이 나왔죠. 굉장히 단조로워 보이지만 또 멋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일단 직접 합체를 시켜보면 좀 알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05번 제품이랑 같이 완성을 시켜서 합체를 시켜볼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트랜스포머에서 흔하지 않은 기차, 변신, 로봇, 그리고 합체까지 선택지가 MPG랑 문스튜디오밖에 없기 때문에 MPG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문스튜디오로, 문스튜디오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MPG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지인 거죠.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가면 되니까 둘 다 마음에 들면 둘 다 가셔야죠. 저는 그러고 있는데 일단 MPG 합체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진짜 어마어마하고 육중한 사이즈의 이 팔 그리고 무게감. 진짜 문스튜디오도 MPG가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았으면 진짜 일 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문스튜디오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문스튜디오도 합체도 굉장히 멋있고 이런 설계도 멋있는데 조금 제품마다 중복되는 점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QC가 조금 미흡하다는 점,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정말 오랜만에 리뷰해보는 문스튜디오 MS06 쿨픽 트랜스포머 라이덴 세이잔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